북한 하게 되면 뭐가 떠올라? 내가 여기 하나를 뒤집어. 북한. 암호를 봤는데. 어 그래? 북한 몰라? 알죠. 뭐야? 북한이 북한이지 뭐예요. 아 그래? 북한이 북한이지 뭐예요. 엄마가 북한 사람이라는 거에 되게 창피해?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창피하지. 근데 아 말하기는 두렵지? 네. 왜 두려워? 꺼내. 그리고 이렇게 넣었을 때 크게 말해 크게. 이게 그림이 맞아야 돼. 그림이 안 맞으면 다른 걸 끼워야 돼. 여기 그림. 딴 애들은 다 엄마가 북한 사람인데 우리 엄마 북한 사람. 근데 그게 뭐 어때? 북한 사람인데 뭐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눈이 없어. 맞는 게 짝이. 근데 말하기가 왜 두려운 거야 도대체? 그 두려움이 도대체 뭔지 말해줄 수 있어? 응? 어, 나 이거 맞아. 왜 두려워? 엄마가 말하지 말래. 엄마가 말하지 말래? 엄마가 왜? 맞아? 몰라? 그냥 넌 말하고 싶어 말하기 싫어. 말하고 싶은 건 아니죠. 어 말하고 싶은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걸 숨기고 그냥 살고 아, 북한 사람들은 걸? 왜? 이거는 그래도 애들이 뭐 저를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엄마도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굳이 숨겨? 여기가 지금 병원 입원실이라 좀 많이 시끄러워요. 예, 우리도 당연히 남들에게는 시끄럽겠죠. 그래도 이 옹색함을 극복하고 제가 열심히 또 이제 대한민국의 꽃봉오리에게 한번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큼이라도 대체 이제 개별적으로 저는 이제 개별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는 건데 어, 그래서 북한 사람이 되게 창피하다, 그치? 그거잖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 교육 혹시 받아봤어? 통일 무슨 그게 있어요. 통일 통일 수업이 전문 있지? 전문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과 1년에 과학, 3번씩은 꼭 해요. 무조건 해야 되지. 근데 뭐래? 그래서 평양만 좋겠다. 사진. 어, 평양만 좋게 나와? 북한에서 원래 평양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학생들이 놀라도 하고 뭐 무슨 날에 무슨 일정에 어디 놀 산 같은 데 가갖고 3박 2일로 뭐 놀고 온대요. 그런 것도 나오고. 아 그래서 한국은 그런 게 없어서 되게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그래? 아니요. 그래서 애들이 북한에 통일되면 어떤 애는 또 놀러 가는 걸 그렸고 아 근데 너희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굳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 굳이 생각 여러분 이게 사실은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몇 살이지 수진이가? 10살이지. 우리가 있잖아 이런 게 있다. 너가 이거 통일 교육은 받아봤어 혹시?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남한 선생님이랑 북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 그런 거 못 받아봤구나. 그런 건 안 받아봤어. 아 그래? 학교에서 진짜 선생님이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통일을 굳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모가 그런 수업을 하러 다니거든? 전국에. 그래서 너희 같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다녀. 근데 이제 그런 말이 거의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어. 굳이 뭐 난 지금도 좋은데 하면서. 내 색연필 하는 게 더 좋아요. 잘 보여서. 하나 우리 둘 다 색연필로 할래? 하나? 언니 크레용으로 할래? 통일을 굳이 뭐 불필요하다. 칠하는 거 같지 않아? 내 크레용밖에 없어. 크레용만 갖고 왔나?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댔어? 그래서? 하나 너 언니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뭐 전쟁이 내가 전쟁이 난다면 앞에 나가서 전쟁하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진짜? 나 새 찾았다 얘. 근데 그럴 수가 없다면은? 그럴 수가 없다면 전쟁을 해라서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죠.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 거 알아?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거는 알아? 아니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전쟁 중이에요.
미국하고 전쟁까지 나왔다. 야, 이게 대박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이야. 5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거든. 남한하고 북한하고 꽝하고 뭐 일어났는데 그건 알죠. 응, 3년 있다가 야 우리 휴식하자 해가지고 휴전을 그어놨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휴전선이야. 그런데 그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거기에는 다 그래서, 군인들이 있으니까 거기로는 못 넘어가죠. 그럼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야. 그러니까 전쟁을 휴식 중에 하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전쟁 국가거든 우리나라 아직도. 오. 그런데 전쟁 뭐 다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젠가는 꼭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래서 그 전쟁이 없이 지금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러는 게 바로 통일이거든. 그래서 통일 교육을 너희한테 시키고 있는 거야. 좀 북한이랑 통일을 해봤죠? 또 싸워서 전쟁이 나갔고 또 어차피 갈라지고 원래는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었잖아요. 그 우리 땅 너네 땅이 없이 그냥 다 같은 나라였어. 그런데 두 체제라는 게 서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육을 해서 많이 알아야 되거든 사실. 옛날부터 이모랑 이렇게 너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이모는 지금 여기 한국에 온 지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3년 동안에 아무래도 한국말을 이렇게 잘할까?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이모도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다니면서 다 이제 한국말이 국어였어. 우린 다 우리 이 훈민정음을 기반으로 해서 한글을 창시했잖아. 세종대왕님께서 그것도 다 북에서도 똑같이 배우고 있고 우리 역사는 다 이제 5천년의 역사라고 그래 안 그래 여기. 그렇지. 근데 그거를 북한도 다 똑같이 배워.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디서부터 다르냐. 이제 너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이제 근현대사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그 근현대사라는 게 바로 일제강점기 시기 그 이후 그때부터의 시기야. 바로 그 근현대사가 우리랑 북한이랑 완전 뒤바뀐 거지. 그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역사가 좀 달라졌을 따름이야.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러거든. 5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밖에 갈라진 시간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린 그거를 극복해내면 우리는 통일이 돼.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제가 못 살잖아. 그럼 여기서 힘을 확장해서 나를 쳐. 이게 전쟁인 거야. 왜? 우린 못 사는데 쟤만 잘 사니까.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자.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린 통일을 해야 되는 거야. 영토의 확장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이는 엄마하고 너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살까? 그치? 바로 그런 원리인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앞으로도 그냥 수진이가 북한이 엄마가 북한이면 못하다고 떳떳해지면 좋겠어. 그게 순간에는 안 될 수 있는데 익숙되다 보게 되면 왜냐면 너 남들보다 잘났어 못났어 당. 잘났지. 그러니까 너는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 그리고 너가 만약에 엄마가 탈북을 하지 않았다면 너는 북한에서 태어났어야 돼. 우울해지는 것 같아 우리 수진이 갑자기. 그랬어? 아니 충격이 먹었어? 수진이가 지금 유튜버도 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이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요즘은 야 정말 띠바라져요. 유튜브를 하고요 노래를 진짜 잘하는데 와, 노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당연시 되는 것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당연히 차려지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이것도 누군가는 희생의 대가로 치루어져서 오늘은 이렇게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 수진이 또래 수진아 요만한 애기인데 깐난애기인데 엄마가 여기로 한국으로 데리고 오다가 막 질식되고 이러는 것도 되게 많다. 너무 슬픈 것도 되게 많아. 아 학교에서 배워주는 북한에 대한 그런 것밖에 없구나. 북한 좋은 나라래? 그냥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니고 좋은 나라 그런 말은 없고
그냥 이렇게 막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탈북자들이 있대 없대 여기? 많다고 얘기해 줬어요. 아 그래? 그런 건 얘기해 많다고 얘기해 주는데 뭐, 또 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 북한이랑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아 근데 왜 탈북했냐는 말 안 해줘? 그런 건 안 알려주는 거야. 들어가 주기 사람 나 찾았어. 선생님도 북한에 가서 편의점 냉면을 한번 먹고 싶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원 애들이 다 거의 편의점을 먹고 싶다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구나. 근데 너네 반 애들도 통일을 바란대? 거의 다 통일을 바라는 거지. 나 통일을 바란다고? 대단하다. 근데 3학년 때는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 온라인으로 해서 모르겠어. 이모가 이제 이거를 유튜브를 찍으면서 넣고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릴 거거든. 그러면 이모 그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봐. 수진이네 음악실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그럼 오늘 이모를 만나서 어땠어? 이모가 이런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이상했지? 그래? 그럼 무슨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잘 모르겠어. 아 그래? 솔직하다. 모르지. 처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어? 그쵸. 그쵸.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잖아, 되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겠어. 그렇게 가슴을 하는 내 가족이 있게 되면 우리도 다 같이 가슴이 아프거든, 사실. 내가 직접 아픈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항상, 뭐라 그럴까. 좀 그런 이제 엄마도 얼마나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언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만약에 그러면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래서 통일이라기보다 이모는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꼭 오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 뭐. 통일하게 되면 진짜 뭐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자, 여러분 수진이네 음악실이라고 수진이가요 이제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혼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해보는데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래도 굉장히 창창하더라고요. 저 산자락에 막 그거 했지 그때.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뭐 이거 건강하세요. 너도 안 건강하면서 태어났네요. 태어난대길래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